서석구 장로님, 전 박근혜 대통령 병사 되시는 분이 순서를 맡으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참여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문인교회 담임목사님이신 박채철 목사님께서 기도와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